속보입니다 여러분들. 하버 일단 하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속보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메르 칼날 3기 예고편이 떴답니다 지금. 카비라는 낙곡교 이치노카타 락락이 샘! 야, 저 번개같이 빠르게 가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려고. 이게 뭐지? 유튜브에 지금 떴대요. 예, 2개월 전에. 예? 두 달 전에 떴다고? 잠깐만, 이 공식 사이트야 뭐야? 왜 조회수가 363회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나의 키메르 칼라리?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바로 봅니다. 와, 드디어 3기다. 진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유각편 보고 진짜 눈 뒤집어져가지고 3기만 기다렸는데. 토키토 무이치로! 칼로지 미츠리사! 미츠리 캐릭터 원래 이렇게 이뻤나? 그 회의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이쁜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이거... 신호무상 고맨나사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니야. 아,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우주이 텐겐 주를 주와 페이할 때는 그냥 좀 별로다 싶었는데 활락의 거리편 보고 그냥 또 눈이 확 뒤집어졌거든요? 이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원한 건 없어 신호무상. 하리가뚜! 이 녀석도 나오네. 드디어 이거 실체가 밝혀지는 거지. 이거 사실 약간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걔냐 기사할 때서 우리 같이 싸웠잖아 그지? 기억나요? 귀신 나온 숲 그거 있잖아? 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아 얘들이 활약하나 보네. 와 무표정 봤어요? 무이치로 무표정? 이거야? 소드 스미스 빌리지? 아 칼 만드는 마을이네 이쪽. 약간 대장 마을이 대장간 마을인가 그럼? 오, 아 그리고 보니까 탄지로 칼이 망가지지 않았나? 어, 그 다시 만들어 가면서 거기서 뭐 일이 일어나고 이럴 것 같아. 딱 삘이 오잖아 여러분들. 아 이거 못 기다리겠습니다. 못 기다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까 넣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기메르 칼날. 어? 이때를 위해서 제가 아껴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판 무려 일본판도 있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발매했던 그 정식 버전일 거야. 이거 막 떨어져 난리네. 어. 컬렉션 카드 시리즈 1. 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와, 맨날 포켓몬 카드랑 간혹 유이왕만 까다가 저의 최애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귀칼 시리즈 또 카드를 한번 까보게 되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요렇게 한 시리즈고 요게 좀 나중에 나왔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요게 무한열차로 나중에 나왔고 요게 아마 이렇게 묶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산지도 하도 오래됐고 그때 막 한참 좋을 카드에 빠졌을 때 기칼도 있네? 일단 사야지 이러면서 샀거든요. 일단 한글판 한번 먼저 까볼까요? 포켓몬 카드로 치면 울트라 레어급이 하이퍼 레어급이 계속 세 장 한 두 장은 나오겠죠. 예 갑니다. 여기도 뭐 등급표 같은 게 있나? 어 여기 있다. 여기도 보니까 야 이건 울트라 레어를 넘어서 UUR인데? 얼티메이트 울트라 레어 등급이 있네요. 저 딸이 이거 일본판은 뭐 딱히 적힌 게 없어요. 야, 조금 포켓몬 카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스름스름하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익숙하잖아 우리는 그죠? 오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네? 약간 줄을 상징하는 뭐 그런 건가 봐. 이런 거 봐봐. 이거 딱 누가 봐도 토미오카 기우잖아. 이거 카마도 탄지로 그 문양 이국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렇고요. 자 일단 한번 까볼게 가볼게. 어떤 식으로 나올까? 포켓몬 카드는 되게 익숙한데 얘는 상상이 안 갑니다. 오 뒷면 디자인 약간 무슨 스킬 쓰는 것 같잖아? 싹 호흡 말리듯이 이거 멋있는데요? 짠! 이거 뚱! 땅! 이거 그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왜 에피소드 중에 하나 막 방 위치 바꾸고 막 돌려버리고 하는 그 혈기네. 이거 만화의 한 장면인데? 챕터 12-1 아 197장 중에 81번째 그림이다 뭐 요런 식인가봐. 아 이게 그건가봐. 애니메이션에 있는 장면을 카드화 시킨거네. 맞네. 맞다. 어? 뭔가 등급이 높은데? 이게 레어카드다. 레어카드인데도 상당히 여러분들 괜찮은데요? 여기가 등급이었구나. 여기 C라고 커먼이라고 적혀있고 이거 레어네. 유시로네? 혈긴 우리야 피와 살냄새에 군침을 삼켜가며 인간을 치료한다는 거냐? 야 여기 애니메이션 대화도 하는 부분도 있고 히메지마 교메! 나마무타벌 슬프도다. 야 교메이상 슈퍼레어가 떴습니다. 아직 울트라레어랑 얼티메이트 울트라레어가 남아있긴 한데 슈퍼레어만 해도 이거 상당히 괜찮... 잠깐만 이건 뭐야 이게? 잠깐만, 이게 슬리브가 사이즈가 사이즈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와 사이즈가 탑노더에 딱 맞아요. 히메지마 교메이 슈퍼레어 뽑아줬습니다. 와 슈퍼레어면은 예, 여러분들 포켓몬 카드에서도 나름 나쁘지 않은 레어도기 때문에 좋은데요? 자 쭉쭉 가볼게. 지금 첫 팩에서 바로 떴어. 이거
다이아 손은 또 여기서도 나와버리나? 이거를 베어야 기살대가 될 수 있다. 이거 스승이죠? 예, 사콘지상. 예, 이거 베라. 근데 이거 못 빼면 기살대 못 된다. 그러자 탄지로가 예? 집에 갈게요 라고는 안 했고 열심히 해서 결국 이 돌을 베버립니다. 자 이거 한참 이제 기살대 대원으로서 확실하게 그 인정받기 위해 훈련하고 고르던 장면이에요. 이어서 물과 하나가 되려고 하셨다. 물에 호흡 쓰려면 폭포에서 사람 밀어버린다. 그럼 교도소 갑니다. 이건 뭐야? 오 이게 울트라 레어구나. 랭고쿠 교수로 쌍! 와 울트라 레어 카드를 지금 랭고쿠 교수로 우마이! 아 이게 아니지. 아, 우마이가 아닌데? 아무튼 랭고쿠 교수로 보면 그밖에 생각 안 나. 우마이! 우마이! 아무튼 얻어서 너무 좋습니다. 와 대박인데 이거? 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 중 한 명인데 랭고쿠 교주로 여기서 나와버리네요. 약간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약간 체크카드 같이 생겼는데? 뭐 좋긴 좋아 좋긴 좋은데 아 그 각 주를 상징하는 이런 문양을 울트라 레어로 넣었나봐요. 그렇다? 아니 울트라 레어 벌써 나와버리면 이거 끝난 건가? 이 팩은? 이거 한번 다 까서 한번 볼게요. 울트라 레어가 한 장 이상 더 들어있진 않을 거 아니야. 보통 포켓몬 카드는 그런데? 자 쭉쭉 보겠습니다. 오! 슈퍼레어! 이노스케! 오 이노스케 나와주고 아 이런 근본급 캐릭터가 나와줘야지. 오 슈퍼레어가 나왔는데 또 나오네? 오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레어도. 오! 토미오카 키요!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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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시크하지만 너무 잘나가지고 까지는 못하겠는 토미오카 키요. 어찌 보면 약간 너무 멋있고요. 슈퍼레어가 또 나왔습니다. 슈퍼레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뭐 애니메이션을 한 번 더 복습할 만한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고 애니메이션 못 보셨던 분들은 에? 이게 뭔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토미오카 기우! 울트라레어! 체크카드가 또 나왔네요. 아 그래 좋아! 주우들 체크카드는 왠지 딱 명함 같은 느낌. 와 근데 울트라레어가 한 박스에서 벌써 세 장이 나왔어. 와 가성비 미쳤는데 이거? 어? 북북당! 북북당! 가라! 혈기가 나타났다! 네, 그런 장면입니다. 네? 훔치지 말라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응지읒. 어, 뭐야? 슈퍼레어 카드에 탄지로가 나왔네. 앞으로 품으로 파고들어라! 호흡에 미쳐가지고 그냥 뭐, 어? 인생을 훈련으로 살았던 우리 탄지로상. 결국 모든 걸 깨닫고 막강해지죠. 야, 탄지로 슈퍼레어는 무조건 이 킹스 애들도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 얼티메이트 울트라 레어가 떴습니다! 데몬 슬레이어 키메츠 노 야비 야이바. 이거 뭐야? 이거 만드신 분인가? 야 이거 이 박스에서 나올 수 아니 이 시리즈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 아니야? 이 정도면? 얼티메이트 울트라 레어가 나왔고요. 주합이다 주합. 이건 거의 주합페이. 와 미쳤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디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슬리브 넣고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아 진짜 멋있다 이건. 기사할 때 진짜 멋있다. 기메라 칼라 그 자체네 기둥이라고 하죠. 각종 호흡의 주들 때샷입니다. 역시 이 다이아 손은 기칼에서도 적용된다. 자 이제 뭐 지금 최고 등급을 뽑았기 때문에 딱히 뭐 딱히 욕심 없습니다. 이미 뭐 뽑을 거 다 뽑은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건 네스코상이 좀 우리 네즈코상 한번 나와줄 때 됐거든요. 레어 카드, 오, 슈퍼레어, 탄지로, 기본. 와, 요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각 캐릭터별로. 와, 탄지로 뽑았습니다. 주인공을 안 뽑으면 속상하지. 탄지로, 슈퍼레어. 자,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갑니다. 뒤에 뭔가 좀 수상한데, 색깔이? 이거 울트라 레어 아니야? 핫! 아, 슈퍼레어네. 아, 그래도 제니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어. 탄지로 나왔고, 이노스케 나왔고. 그럼 제니치 나와줘야죠. 삼총사. 좋습니다. 게다가 이 장면은. 캐미나리나 꺾기. 이치노카타. 레키레키 이생!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까? 번개호 제1형! 예, 오로지 그것만 쓸 줄 알지만 그것이 너무나 강력했다. 데니츠상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죠. 자 그러면은 뭐 진짜 다 나온 것 같은데 더 이상 뭐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 레어 카드 두 장 나왔지? 와 뭐야 울트라 레어 막 뿌려? 신어부상! 신어부!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곧 빗질이로 바뀔 것 같긴 한데 신어부상 많이 좋아했었어. 자 신호부 나왔습니다. 와 야 이게 근데 신용카드가 의외로 이거 좀 되게 좋다. 뭔가 딱 상징성이 있잖아. 신호부의 그 전면 특허 약간 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충수 충주. 하,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충주에 살다가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아직 사무실 정리가 덜 끝나서 좀 어수선한데 중간 정리 끝나고 꿀잼 이거보다 더 꿀잼 컨텐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한 박스
컴플렉스에서만 나온 게 이노스케, 슈퍼레어, 토미오카 기유, 탄지로, 제니스. 근데 이거 같은 거라도 이 애니메이션 장면보다 요게 딱 오리지널리티한 요 디자인 요게 좀 갖고 싶긴 해. 그리고 슈퍼레어의 탄지로 요렇게 슈퍼레어고요. 이게 울트라레어입니다. 체크카드. 자, 근데 이게 체크카드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 랭고쿠 교주로 뽑았습니다. 이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뽑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거는. 와, 이거 체크카드 랭고쿠 뽑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신분증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랭고쿠 교주로 토모카 기유, 그리고 인기 많은 시노부상까지 이렇게 울트라레어 뽑았고, 뭐니만 해도 제일 대박은 이거죠. 기멸의 칼날, 그냥 그 자체 혈기로부터 인간들을 지키는 기살대 대원들 중 가장 강력한 인물들을 뽑아놓은 기살대 기둥, 기살대 주 전체 일러스트입니다. 와, 이게 한 박스에서 나왔어. 이거 어떡할 거야. 장난 아닌데요 진짜? 자, 그러면은 요거는 마저 다 까가지고 추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따끈따끈하게 추렸습니다. 그럼 손살같이 번개호 제19형으로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자, 요것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10장이나 나왔어. 그럼 얘들은 얼마나 나왔지? 아, 첫 박스에도 10장이 나왔거든요. 얘도 10장 나온 거 보면 아, 내가 대박난 줄 알았는데 이게 정해진 그런 확률이었나 봐요. 예, 확정 확률. 혹시 이거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운이 좋은 게 아니었고 확정 확률 맞나요? 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걸 뽑냐가 중요한 거예요. 탄지로상이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중복이야 심지어. 아, 좀 가슴 아픈데 또 슈퍼레와 탄지로 나오면서 탄지로 스페셜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하지만 뭐 탄지로는 주인공이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그로 오바나이. 맨날 뱀 목에 칭칭 감고 다니면서 막 칭얼칭얼 거리는 애 있잖아요. 불평하고. 예. 얘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얘 에피소드를 또 보고 나면 또 어떻게 눈이 뒤집혀질지 모르죠. 항상 눈이 보고 나면 뒤집혀지니까. 예. 아무튼 새로운 주가 또 나왔습니다. 뒤에는 아, 이거 운명인가 봐. 3기와 나가. 바로 칼로즈 미츠리, 3기의 히어로. 네, 미츠리상에 나왔습니다. 아, 토키토 무이치로까지 나와주면 진짜 딱인 찰떡인데. 아, 일단 그래도 미츠리상 나와서 너무 좋고 뭔가 수줍으면서 예, 하트하트하네요. 좋았어. 자, 그 다음은 울트라 레어 카드인데 바로 히메지마 쿄메. 나나요 타보. 야, 아까 근데 슈퍼레어 뽑아줬기 때문에 현금 카드, 체크 카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체크카드는 바로 가마도 탄지로.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이건 필수템이야, 필수템. 근데 이쯤에서 아마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니, 그 레지코가 안 나온다고? 그런 게 막 1티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와, 너무 이뻐. 아니, 색감 자체가 그냥 벚꽃인 것 같아. 벚꽃. 그 색감 아니야? 역시 레지코. 와, 가마도 레지코상 정말 아름답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오바나이 대신에 레지코 나왔습니다. 진짜 소리 질렀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카드 나와줬어요. 그리고 뒤에는 여러분들 UUR입니다. 울트라 레어고 어떤 디자인일까요? 참고로 이걸 제가 뽑았었죠. 주들 모여있는 거. 이번 울트라 레어는 과연 무엇일까? 3, 2, 1! 와, 디자인 더 좋아. 이게 다 나오는 건지 그걸 진짜 모르겠다. 1기에 주인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너무 간지납니다. 예. 디자인 너무 잘 뽑혔어. 근데 누구나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좀 그렇긴 한데. 에이, 설마. 그럼 나름 그 포켓몬 카드 다이아손인데 다 나올 리는 없을 거예요 울트라 레어가. 말이 안 돼. 얼티메이트 울트라 레어는 그냥 없는 박스도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한글판 한국 정식 발매 콜렉트 카드, 애니메이션 장면을 담은 콜렉트 카드를 카드깡 해봤고, 이게 사실 진짜 궁금한데 이거는 콜렉트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게 미러 카드인가 뭐 그런 것도. 이게 뭐라 그러더라? 잠깐만, 이런 게 나온다고? 쌉간지 그 자체? 그렇다면 다음 카드깡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남겨주면 예, 빨리 업로드 하도록 제가 편집자분들 한번 쪼아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마저 까도록 할게요. 빠부!